오. 연구소가 좋겠어. 자, 연구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챙겨야 될게 있겠죠? 자, 보자. 얘들 내구도는 하나도 안 달았어. 거의 물린 적이 없거든요? 긁힌 적도 없다. 넘어진 적은 있는데, 그때 제외하고는 없으니까. 무기는 이거 도끼랑 손도끼 한개더 챙겨. 연구소. 쉽지 않을 수 있어. 이 정도 챙기고, 오렌지 소다? 칼로리? 칼로리 좀 조심하면서 먹어야 되거든요? 몸무게가 찌기 때문에. 꺼내가. 얘네들 무게에 비해서 배고픔이 너무 적게 드는데? 나중에 집에 갈때 먹기로 하고. 가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도끼가 알아서 해줄 거야. 기름통? 만약에 차를 옮길 수도 있어요. 기름통 하나 정도는 괜찮죠. 그리고 신호탄으로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 그렇고, M9 권총. 신호탄 한번 써줘야죠. 수리할 수 없음. 이거는 9mm 탄창을 하나 주워가지고 결합하겠습니다. 됐어. 몇발 들어있지? 얘는 무기로는 안쓸 겁니다. 어때? 별로 안 들어있네. 장탄수 많은 거 끼우죠? 9mm 중에서. 15. 이게 있어야지. 완벽해. 15발, 플러스 한 발. 이거를 들고 가겠습니다. 이걸 들고 가고요. 이거는 이제 적당히 애들 어그로 끌고 싶을 때한발 쏘겠습니다. 그럼 근처에 있는 좀비가 신호탄 마냥 들고 오겠죠? 아, 딱 좋아. 이거 한 개? 애들 지금 지루하구만. 역시 전투민족이야. 나머지는 챙길 게 없죠. 잠깐만. 챙길 게 갑자기 떠올랐어. 혹시 모르니까 안에서 분해 좀 하면서 목공 놀이를 할수 있거든요. 분해도구도 가져가겠습니다. 톱하고 망치하고 그다음에 스크루드라이버 이런 것들 챙겨 가야겠지요. 스크류드라이버, 망치, 망치, 오케이. 아, 어차피 차에 넣어갈 거니까 이거 다 챙겨가자. 렌치, 십자율 렌치. 이거 세트 다 가져가죠. 톱까지. 잭? 아니야, 잭은 됐어. 이대로. 차에 빈 공간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담으면은 거기 가서 분해도 좀 하면서 놀수 있겠네요. 연구소 가는 건데 거기 가성비 안 좋으니까 이번에 가는 김에 뽕좀 뽑읍시다. 손도끼 넣어놓고요. 도끼. 도끼 하나 어디 갔어? 가방에 넣어놨나? 여기.
다녀왔습니다. 31km? 이것도 일단 담을게요. 이런 거는 가방에 넣어놓고 기름통 넣어야지. 됐어, 충분해. 가자, 연구실. 군부대인지 연구실인지, 군부대 연구실인지 거기 한번 가봐야겠어. 야, 엔진. 엔진 상태가 안 좋긴 해. 엔진 어딨어? 이걸로 시동 걸어야 빨리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가죠. 제 루트는 일단 위로 갑니다. 여기서 위로 갈 예정이에요. 왜냐면 위쪽에 파밍할 곳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파밍을 좀 들렸다가 갈 예정입니다. 아, 오랜만에 시내로 나와보네요. 시내에 젠이 좀 됐네요, 얘들. 어우, 잠깐만. 이거 썰 맛이 나겠는데? 긴장 완화제 하나만 빨게요. 젠이 된 건지 뭔지 몰라도 꽤 많네. 자. 내 뒤에서 나타나네, 영리하면서. 안 돼. 난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적어도 백화점까지 끝내고 죽을 거야. 우리가. 안 되지, 안 돼. 긴장 완화제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긴장 완화제. 긴장 완화제가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유감이네. 여긴 긴장 완화제가 있나? 없어. 긴장 완화제는 없으니 다시 이어서 가죠. 어유, 많다. 한번 싹 쓸었는데 여기 젠이 됐나? 애들이 계속 있는 거 같아. 우리가 안 돼요. 이 정도 썰었으면 긴장 완화제 한 단은 줘야 된다. 긴장 완화제? 긴장 완화제 있나? 방금, 아, 이건 마젤이치지도. 메모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면 죽을 필요는 없죠. 아, 유감. 잠시만. 시동은 시동인데, 건물 한번 들어가서 쉬다 올게. 알아서 부셔. 다 나왔다. 죽을 준비해라. 뭔가 꽂혀 있었는데, 볼까? 막대. 어이, 이쪽이라고. 뭐 없네요. 여기에 뭐 하나 꽂혀 있는 거 내가 죽인 거 같은데? 빵칼이 꽂혀 있었나? 에이. 여기서 줘봐.
어딘가에 13개지 뭐. 보러 가자. 운이 아니게 마을 정량이 됐네요. 리스폰이 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몇 번이든 정리해 버려야죠. 이 정도는. 차 느낌 있네. 좀새거 같은데? 저차 한번 살펴볼게요. 56? 잠깐만. 56밖에 못 채운다고? 좀 그렇다? 트렁크가 56이고 뭐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트렁크 56? 트렁크 56이면은 나는 들고 갈 수가 없어. 보러 갈게. 자, 계속 가죠. 아, 저 차. 이전에 탔었던 차죠. 이것도 다 정리하고 가죠. 삐, 얼른 와. 한개 먹고 갈까? 담배도 한대 펴주고. 적당히 왔구만. 근데 이제 없어가지고 긴장 완화제를 근처에 좀 돌아보면서 찾아봐야겠어. 긴장 완화제가 없다. 에이, 좀더 용감해져라. 넌 용감해질 필요가 있어. 얘네들도 장난 아닌데? 많아. 오, 많아, 많아, 많아. 오, 꽤 하는구만, 로즈워드도. 내 차. 이 친구들, 그렇게 안 봤는데. 꽤 많은데? 시동 걸어 임마. 고! 일단 전략상 애들이 기묘하게 많아요. 빵을 괜히 한것 같아. 애들 휴. 어이구. 아, 저거 부딪혀 버렸어. 다 끄면서 가야겠어요, 이거. 쉽지가 않네. 먹고 뭐 있었니? 버터칼? 열려라. 열려. 잠깐 쉬어야겠어. 여기서 잠깐 쉬다 가죠.
왔구나. 여기서 의자를 피게 될줄 몰랐는데, 의자 피면서 잡고, 피면서 잡고 해야겠어요. 이거 생각보다 애들이 많더라고. 한번 싹 정리를 해줬는데 말이지. 의자. 여기 하나 배치해 놓죠. 휴식 한번 때리죠. 오. 일단 의자는 그대로 여기 두고 시동. 시동이 어디 갔더라? 아, 이미 시동 걸려있네? 오케이. 오세요. 어허. 그래. 덤벼. 로조도, 어이고, 내 도끼가. 일단 비상용. 로조도도. 이게 분명 다 정리했는데도 이 정도로 쌓이네. 밀치고 밀쳐. 이번에 얘들 다 뒤져봐가지고 긴장 완화제인지 확인해봐야겠어. 긴장 완화제를 다 먹어가지고 이거 긴장하면서 싸워야 돼. 곤란하지. 딱대. 이제 좀 조용해졌구만. 살짝 좀 보겠습니다. 긴장 완화제. 방금 칼이 꽂혀있던 것 같은데? 상향용 칼. 이거 마을도 지나가는데 이렇게 쌓이는 정도면 교도소도 계속 리진이 됐다면 무섭겠는데요, 이거? 애들이 가진 게 없다. 긴장 완화제 좀 주시지. 잠깐만요. 제가 아까 의자를 졌다가 펴놨죠? 의자에서 쉬고 오죠. 지금 지침이 걸렸거든요. 50마리씩 쪼르르 제끼니까 지침이 걸리네. 의자를 으따 펴놨더라. 여기 펴놨잖아. 의자. 좀 쉬자. 쉬자. 에헤이. 쇼. 됐어. 담배 숨겨놓고 떼줘. 맞아. 여기서 도끼 하나 꺼내겠습니다. 야, 이거 벌써 망가지면 안 되는데. 교도소에서 다 처리할 때 무기 부족하면 어떡하지? 돌도끼를 좀 만들어 갈까? 곤란한 상황이 오겠구만, 이거. 일단 여기서 어차피 창고 털어야 되니까 창고 털고 무기 상황을 좀 봐야겠어. 시동 걸어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 여기 마트 이용할 거라
어, 저리 가. 자, 여기에 있나요?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어, 많아, 많아. 어마무시합니다. 없어, 없어, 없어. 긴장 완화제 가진 놈이 없어. 너무 아쉬워. 뭐? 야, 아유. 얘도 꽤 많이 쟤는다, 여기. 다 서로 제낍시다. 됐어, 완벽해. 내구도가? 오 마이 갓. 아, 이거 돌도끼 만들어야겠다. 돌도끼 겁나 축적해서 가야겠어, 이거. 보시고. 가방에서 의자를 꺼낼 시간이 됐나? 아, 저기 안에 가서 쉬죠. 시동만 끄고. 뭐야, 내가 바로 꺼놨네? 전조등 켜져 있어서 그런가? 아, 왔다. 버거집에서 잠깐 휴식. 됐어. 오늘 밤은 기가마트에서 잠을 자야겠네요. 기가마트가 아니라 저 큰 마트. 내가 자꾸 외포랑 헷갈리네. 엔진 좀 잘 켜봐. 얘 엔진이 말썽이야, 얘. 뭐야, 잠시만. 이 차가 아니잖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착각을 하고 있었네, 이 차지. 이 차를 탔었거든요. 저런 차를 하나 탔어가지고. 순간, 옛날 생각이 나서 실수를 해버렸네. 아, 졸려? 졸릴 때 됐긴 했지. 이거지. 아, 여기에 신호를 켜놨구만. 지금 잠자는 거 좀 그런데. TV 하나? 여기를 살짝 둘러보겠습니다. 어때? 한번 파밍했던 장부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모르게 빠진 거 있는지. 어, 손전등 챙기자. 손전등. 손전등을 있어. 어, 충전기? 어, 이것도 챙겨. 언젠가 필요해질 거야. 손전등을 챙겼었는데, 그거 쓰니까 무슨 동작할 때마다 바닥에 떨어져 있어. 어, 참. 에, 뭐가 꽂혀있니? 말뚝? 포크.
뭐 없네요. 음료수? 음료수 한 잔. 나쁘지 않아. 깡통 버려주고요. 지금 좋은 거좀 싫죠? 그러니까 내가 권총도 여기다 안 넣어놓고 있었네. 권총은 쓸 용도로 안 쓰고 그냥 신호탄 용도로 쓸 겁니다. 애들 어그로 끌게. 이건 여기 넣어놓고 위쪽으로 가죠. 저 마트에서 잘 겁니다. 어우. 야, 애들 많다 많아. 여기 한번 쓸었는데. 이 중에 긴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 있나요? 없네. 긴장 완화제가 없어 지금. 이게 약간 거슬려. 담배 피면서 가죠. 여기로 좀 털어봐야겠죠? 여기서 잘 거니까. 당신 말고 없습니까? 썩은 핫도그. 아, 왠지 부서지면 안될것 같은데? 뭐야? 빠데가 더 처리를 해주다. 도끼, 손도끼밖에 안 남게 됐어, 이제. 에이, 묵은 관리 레벨이 그래도 3레벨은 찍었는데 너무 쉽게 망가지는 것 같아. 항형용 칼 찍혀 있다. 아, 이거 챙기지. 도끼는 한번 수리했는데 더 이상은 들고 다닐 수 없어. 일단, 지금부터는 손도끼로 좀 싸운다. 물병? 어이. 여기가 2층 집인가 보네요. 잠겨 있어. 여기선 열리겠죠? 여기서 물도 좀 채우자. 좋아요. 여기서 좀비 소리가 나는데? 맞아, 이거? 기름통 여기 또 있네? 음료수 캔. 렌치. 이거 칼로리 안 적혀있는데 괜찮으려나? 너무 꼼꼼해. 어우, 깜짝이야. 소리가 날 먼저 놀래키는 것 같아. 갈 곳이 없네요. 차량에서 자죠? 역시 저 창고로 한번 들릴 때 무기가 얼마나 보충되는지 봐야겠어요. 여기 창고 있거든요? 창고로 가자. 자고 일어났으니까 운동 한번 해줘야지. 잠깐만. 죽은 줄 알았네. 잠깐만. 각도 안 좋아, 각도 안 좋아. 이 각도를 유지해야지. 야, 이거 다 튀어나오네. 세상에.
얘는 뭐 이상한 가면을 쓰고 있대. 이 녀석 가면 쓰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가면. 이상한 가면을 쓰고 있어. 카림마야 너가? 에이, 가진 게 없는 녀석들 이거. 책가방에 뭐 들어있냐?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 가자. 여기서 왼쪽입니다. 연구소도 갈 때, 연구소 가는 김에 창고도 같이 털려고 일로 갔어요. 어이, 어이, 치워버렸네. 여기에 집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약간 뭐가 들어있는 창고처럼 생긴 게 있던데. 어, 잠깐만. 이거 하나만.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뭐가 있을 수 있어. 에이. 너무하네.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 민가 한번 왔으니까 쓱 봐줍시다. 요새 뭐야 이거. 집주인 없어요? 집주인 자주 있던데. 여기도 없으시네. 그럼 온 김에 물 좀 담아가죠. 통조림? 어, 칼로리가 낮고 먹을 수 있죠. 열어놓자. 배고플 때 한 개 먹자. 여긴 뭐 없네요. 위에? 어, 안개 끼나 본데? 느낌이 쎄하네. 얘는 좀 고급집인가봐요. 옆에 뭐도 딸려있네. 열려라. 오케이. 뭐 있는지 볼까요? 별거 없네. 비어있는 거지 이거. 에이. 집주인분 계십니까?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아무것도 없네. 세상에. 그럼 온 김에 물이나 담고 몸도 한번 씻어볼까? 잠시만, 이거 딸려있는 거. 아, 이거 그냥 침실이구나. 오케이. 볼 거 없다. 창고로나 가죠. 이쪽 길 맞나? 어, 일로 가도 되네. 고! 오! 뭐야, 저거 트레일러 아닌가? 저거 치우면 트레일러 되나?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벌어져 있는데. 뭐야, 망가진 자동차를 아예 이걸로 부숴버릴 수도 있구나.
0.0 프로판 토치에 0.0 마스크. 아, 이거 분해도 트레일러로 가져갈 수 있는 줄 알았네. 됐어. 이거 분해해봤자 스킬 레벨업밖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저 프로탄 토치도 다 들고 가야 다녀야겠다. 집에 두긴 했는데. 자, 창고 모습을 한번 봅시다. 기대가 된다. 도끼 좀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끼. 지금 도끼가 필요해. 열어줘. 그렇지. 야, 안에 쾌적하네. 어? 뭐야, 이거? 어, 벌써부터 마음에 드는데? 어, 대형망치는 이미 있는데? 어, 여기서 챙겨갈 게좀 많아 보인다. 근데 조금씩밖에 안 들어있네요. 다시 보니까. 이거를 쉽게 파밍하는 방법이 있죠. 대형망치를 들고, 부셔버리자. 아니다, 다 분해를 해서 레벨이나 올릴까? 약간 귀찮지만 그 편이 좋을 수도 있네. 뭐 많이 안 차겠지만 그래도 목공은 어차피 올리는 게 좋으니까 대형망치 버리고요. 재료 좀 가져오죠. 온 김에 분해 좀 해서 가자. 시동 꺼놨지? 에, 이거 계속 확인해봐야지. 이런 거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나아요. 에, 정확히는 좀비가 없는 게 나아요. 자, 보자. 크루드라이버의 톱이죠? 자, 분해를 하면서 놀아볼까? 어? 망치를 내가 안 챙겼나? 가방에 넣어서 그런가? 에이, 세상에, 망치를 안 챙겼네. 망치 챙겨야지. 망치 주세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싹다 가져왔지. 잠시만. 온 김에 이거하고 이건 넣어줘야지. 잠시만, 도끼는, 아니야, 안에서 어차피 분해하다 보면 도끼 하나 더 나오겠지. 미리 넣어놔. 오케이. 좋아요. 자, 분해 시작해보자. 이건 분해 못하나? 유검이네. 이거 뭐지, 이거? 이걸로 목공 몇 오른지 한번 보죠. 2582. 2582가 뭐야? 50, 거의 50씩 증가하는데? 아, 이거 분해해야지, 이러면. 안에 있는 거다 바닥에 떨구고, 분해해. 아, 이건 못 참지. 비어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네요. 비어있으면 알아서 보이니까. 오, 손도끼. 이거 꽤 괜찮은데, 여기? 뭐 들어있어? 오케이. 가방에 넣을 필요는 없고, 판자 따위를. 망치, 버려. 다 분해하자. 네, 임마. 뭐 하고 있어? 오케이. 들어있어? 밧줄. 이건 비어있구만. 페인트, 버려. 텐트 말뚝, 버려. 방수포만 있으면 어차피 만드니까요. 텐트 같은 건.
목공 레벨업? 아, 근데 이거 목공 책을 안 챙겨왔는데 왠지 목공 책안 읽고 이거 다 분해하면 손해 나는데. 안 돼, 이런 거못 참지. 난 극한의 이익을 원해. 잠깐. 저기, 북스토어 좀 갔다 올게. 어차피, 시내에 있으니까, 금방 갔다 올 거야. 가면서 담배도 펴. 이건 아니지. 어유, 여기 한 마리 또 젠이 됐나 보네. 얼른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북스토어는 불타지 않았으니까 금방 갔다 올 거예요. 아유, 빠르구만. 오, 피해. 가는 길에도 좀 쌓여있네. 한번 정리를 할까? 아, 어차피 또 젠될 텐데, 이거. 괜히 체력 빼지 말죠. 또 시내에 그새 또 생겼을 수도 있어. 지금 시내 다 끄면서 왔는데. 아, 또 리젠 됐을 수도 있어. 그때를 위해서 체력을 남겨놓죠. 자, 보자. 어디 있으신가? 북스토어가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네. 목공책 하나 주세요. 전문가용? 그렇지. 이거 하나 주면 되죠. 이거 필요한 거 맞지? 읽고 있는구만. 그래. 가자. 좋아요, 뭐. 보호 피해. 사이로? 못 지나갔다. 살짝 부딪혀 버렸어. 아, 역시 속도광이야. 빠르구만. 어이구. 이번에는 제대로 운전해야죠. 오케이. 여기서 풀밭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앞에 장애물 있거든요, 어차피. 어이구. 뒤로 많이 했는데, 부딪혀 부렀네. 많이 아프니? 애는 가벼운 부상이 있고. 아니야. 아직 멀쩡해. 열려라. 여기 의자 있나요? 아마 여기서 잠을 자게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바닥에서 눕는 게 이제 좀 많이 피로가 차야 눕잖아요. 잠시만, 바닥에 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정독을 갔으니까 책을 엄청 느리게 읽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분명 피곤해져서 바닥에서 잘수 있을 거야. 책 읽어. 이거 다 분해해서 갈 겁니다.
도끼료가 좀 많이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 여기서 긴장 완화제도 좋죠? 좋아요. 좋아, 다 읽었어. 졸리지 않니? 바닥에서 자고 싶지 않아? 됐어. 분해 시작하겠습니다. 옷공 좀 볼까요? 얼마나 좀 빨리 차나? 개 조금 자는 것 같은데? 방수포. 오케이. 방수포가 나왔다는 건 텐트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이제 텐트를 만들어야겠네? 뭐 들어있어? 뭐? 필요 없어. 보댓자루. 들어있는 거다 비웁시다. 분해. 삽은 좋지만 저는 길눈을 지금 안 가서 언젠가 길눈을 가고 싶을 때 그때 긴두는 모아도 되니까. 버려. 오. 싸그리 비우죠. 이거 여기서 비우는 것보단 여기서 비우는 게 낫겠죠? 좀더 접근 거리가 많으니까 부서될 수 있어. 버리기 있나? 이거 있구나. 오케이. 바닥에 물건 내려놔 이렇게. 됐어. 분해. 이거 써서 분해하죠. 이 해체. 아, 편해, 편해, 편해. 역시. 나머지는 다 들어있나? 위에 들어있나 보네, 이건. 오케이. 탄탄총. 페인트. 많은 걸 얻지 못했네요. 기대보다 별로 안 나왔어. 약간 부실한 창고야. 보내. 지금 이제 한번 캠핑 도구로 만들어 볼까요? 캠파이어가 아니라 텐트 장비 말뚝에 나무 막대기 2개 말뚝을 만드는 거 나무 말뚝 잠시만요 그것도 여기에 있죠 말뚝 만들기 나뭇가지에 칼류 오케이 지금 내가 칼은 없으니까 한행용 칼한개 빼오죠.
한개 집었나? 한 개. 오. 잠시만, 여기서 좋은 거 넣어야죠. 손도끼 하나. 아, 촬영하구만. 도끼는 결국 하나도 안 나왔네. 가방에 넣어. 가방이 아니라 등 뒤죠. 등 뒤에 이거를 끼고. 판자를 말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생존. 말뚝 만들기. 사냥용 칼에 나뭇가지. 아, 이거 나뭇가지구나. 안 좋아. 텐트 말뚝. 이거 4개 되는지 보죠. 사실 채집을 하면 그냥 모으긴 하는데. 텐트 말뚝 2개.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없어? 에이, 딱 3개. 4개가 필요한데 3개가 있네. 세상에. 너무 아쉽고. 이러면 채집 한번 하죠. 채집 포인트. 잠깐, 여기도 안, 뒤, 아직 안 뒤졌네? 여기도 뒤지죠? 목공풀. 와우. 테이프까지. 그 외엔 없네요. 이것도 분해하자. 지금 든 김에 다 분해버려. 나뭇가지. 생각보다 채집 포인트가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차를 끌고 이동을 할게요. 역시 캠파이어 도구를 만드니 캠핑 도구를 만들어야겠어. 운전. 여기서 아마 채집이 되나? 채집 되십니까? 오, 채집된다. 시동 꺼. 필요한 재료를 한번 볼게요. 나무 막대기에 말뚝. 나무 막대기? 자, 일단 채집. 많으면은 여기서 도주가 먹어가지고 그것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도끼. 말뚝 만들어. 오케이. 됐어. 말뚝은 됐고, 지금 나무 막대기라고 했죠. 저게 단단한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인가? 만들어서 올걸 그랬네. 어휴, 뒤로 운전은 역시 잘안 되는구만. 확확 돌아가요. 자, 판자를 단단한 막대기로 만들어주고, 텐트 장비, 오, 버려. 텐트 설치가 이제 되죠? 얘가 의자보다 효율이 좋은지 지켜봐야겠어요. 잠을 한번 자주면 되겠죠. 잠시만, 뭔가 극한의 효율 뽑아내고 싶어.
채집 한 번만 더 하자. 어차피 지금 잠자서 일찍 깨어나면은 그거대로 골치 아프니까 여기서 채집을 한번더 하죠. 내 생각보다 무기가 파밍이 많이 안 됐어. 채집하자. 뭐야? 여기 채집 포인트가 없어. 그래. 돌조각 좀 많이 주세요. 돌조각. 제발. 돌조각을 제게 주신다면? 그럭저럭? 5개? 아, 많이 파밍됐다. 됐어. 어휴, 지금 좀비만 하면 큰일 나겠구만. 아주 잠시만. 기진맥진 상태예요. 나뭇가지 한개더 버린 것 같아. 나뭇가지 주세요. 으따 두셨습니까? 여기 있네. 1개. 일단 돌도끼 5개. 거기에 도끼 있고, 손도끼 여러 개 있으니까, 연고소는 무찌를 수 있을게, 있을 수 있을 거, 있을 것 같아요. 연고소 처리를 해야지. 아, 순간 이게 내 차인 줄 알았네. 나름 비슷하게 생겼어. 외부에서 자면 위험하니까. 여기서 자죠. 시동을 꺼놔야지. 안에서 텐트를 치고 자 봅시다. 얘는 보통이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좋아. 확실히 이건 괜찮아. 굶주림? 어머나.